최근에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 두 장을 썼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은 애초에 알바생이 비닐봉투 50장을 썼다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비상식적인 절도죄 신고 해프닝 뒤에는 알바생과 편의점 주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바생과 주인 간의 갈등 상황이 되면 참 예상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알바생들의 비애를 짚어봅니다. 우선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했다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한 그 아르바이트생 먼저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이제 20살이요. 이제 20살. 네. 그럼 편의점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거의 이제 두 달 다 돼가요. 자, 우선 팩트체크. 비닐봉투 사용한 게 50장입니까? 두 장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두 장이요. 두 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다 했을 텐데 경찰의 결론도 두 장이다? 무죄다? 네. 확인된 것도 두 장이 맞고요. 그러니까 두 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네. 네네. 예. 이거 한 장에 얼마예요? 20원이요. 20원. 그럼 40원어치 쓴 거네요? 네. 설사 그 주인분 주장대로 50장 썼다고 해도 1,000원이네요? 네. 자, 이게 비닐봉투 50장 썼다고 신고 들어갔다 하고 경찰에서 연락 온 게 언제입니까? 12월 10일 날이요. 예. 어떤 상황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이제 아침에 자고 있는데 휴대폰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절도죄로 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예. 준비를 하고 나갔더니 이제 집 근처에 계시는 거예요. 아, 경찰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같이 경찰차를 타고 이제 파출소까지 동행을 했죠. 야,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겼죠. 이게 그렇게 절도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많이 무섭고 그랬어요. 무섭고. 네. 그렇죠. 경찰차 처음 타본 거 아니에요? 네. 자,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갈등이 좀 있었다면서요, 점주하고. 네. 처음에 적어도 3개월 정도만 다녀달라고 하셔서. 예. 일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건데. 제가 한 두 달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어요. 네. 중간쯤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래도 사람 구하는 이번 달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셔서. 예.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갑자기 다음 알바 가는 날에 임금을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지급하는 날이 있는데 말일 날에 주시겠다고. 아, 원래 지급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며칠이었어요? 20일 정도에 받았어야 했는데. 예, 예. 일 잘 나갈 테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좀 빨리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나 나가는. 네, 날. 네. 예. 원래 주시는 날. 네,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갑을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냥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일단 거기서 하나 갈등이 있었고. 네. 또요? 네. 그거 말고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부분도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요. 예, 예. 사실 처음 들어가서 5,800원이라고 시급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시급이 시간당 6,470원인데 5,8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90% 정도?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근로계약서상에 1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아까 우리 지금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일을 한 게 아닌데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네네. 수습기간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자체가 이 짧게 근무한 사람에겐 해당이 안 되는 거다. 네. 그 더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6,470원으로 해달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입금 없으시다고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다가. 예, 예. 다음날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로 갈등이 생긴 거군요. 임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놓고. 네, 네. 저는 뭐 이건 양측의 주장이 워낙 강해가지고 법적으로도 깊이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네.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경찰에다가 이렇게 보복성 신고를 하는 일이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종종 있다면서요. 네. 다른 점주분들이 다른 알바생들한테 이제 말로만 이제 폐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전화나 문자로는 기록을 안 남기고 이제
알바생들이 최저를 요구할 때 이거를 횡령으로 고소를 해라. 폐기가 뭐예요, 폐기? 이제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예. 이런 것들은 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죠. 네, 유통기간이. 날짜가 지나면 그거를 이제 알바생들한테 먹으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상하지 네. 않았으니까 먹을래? 하면서 네. 이제 줘요. 네, 이제 기록을 남기지 말고 이제 알바생들한테 그냥 말로만. 예, 예. 네, 하시고 이제 CCTV는 따로 알바생들이 먹는 걸 이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최저를 알바생들이 그만둘 때 요구를 하면 이게 횡령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보통 이제 알바생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 그런 일들이 있다. 네,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최저를 못 받아요, 거의 대부분은. 아하. 물론 편의점 점주분들도 요새 장사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의린 알바생들에게 원래 지급해야 할 것을 안 주면 또 그건 안 되겠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기 더해서 보복성 신고 뭐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좀 알바생들의 비애네요. 네. 네. 신고 당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나서 울지 않았어요?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힘들기도 많이 힘들고요. 다른 알바생들이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이게 뭐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살면서 또 하나 큰 교훈을 얻었다.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예, 용기 잃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알려진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럽니다.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이런저런 순환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남준 노무사 연결을 해보죠. 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남준 노무사입니다. 자, 비닐봉투 알바생의 사연 기가 막힌데 근데 이렇게 갈등이 생길 경우에 절도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이제 뭐 편의점들 점주들끼리 모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인터넷에. 예.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이제 퍼져서 노하우처럼. 예, 그렇죠. 아, 물론 많은 점주분들이 선하게 알바생들을 대접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도 분명 지금 현실에서 존재한다, 접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편의점의 예를 우리가 지금 쭉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편의점 외에도 다른 아르바이트 현장이 많잖아요. 어떤 사례들을 지금까지 목격하셨습니까? 접수하셨습니까? 예, 알바생들이 조금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사장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 사건이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 유부남인 주인분이 이제 알바생들한테 이제 뭐 서로 둘이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사귀자. 설거지를 해주면 뽀뽀를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거지 해주면 뽀뽀해주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바생이랑 사장님이랑 둘이 있을 때. 예. 이제 뭐 설거지를 내가 원래 네가 할 일인데 내가 대신해주면 뭐 뽀뽀를 해줄 수 있느냐. 뭐 사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야. 친구들한테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무사님이 생각하신 게 아니라 실제 사연들 접수한 사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가 할 일을 너 식당을 지금 네가 닦아야 되는데 네가 설거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대신해 주면은 이러이런 거 해줄래? 이러면서 성희롱을 한다. 예, 그렇죠. 허허.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 들으셨어요? 예,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약서가 없다는 등 이렇게 예. 기간이 많이 정해지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렇죠.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알바생들이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한 타임에 한 시간씩 근로를 시키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아파서 쉰다고 할 때 이제 사장님께서 알바생한테 그냥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 뭐 평생 쉬어라 이러고 이제 그냥 또 마음에 안 들면 예. 해고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해고가 여전히 갑질하듯이 하는 해고가 여전히 알바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영세 사업장인 편의점 등이나 알바생들한테는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취약한 곳. 아르바이트는 또 대부분 응대하는 사람들이 손님이잖아요. 예. 손님으로부터 당하는 이 갑질들, 스트레스들도 엄청날 것 같아요. 특히 뭐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의 행동을 제재하거나 예. 뭐 일정한 행동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안 관리직이라든지 혹은 뭐 주차 관리라든지 카트 치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알바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치? 손님들이 그러한 알바생들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예. 예.
뭐 손님들이 이러한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예. 너가 뭔데 그러냐. 또 심하게는 뭐 때린다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들. 혹시 기억나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당구장에서 예. 일하는 이제 여자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수능 끝나고 활발 하는 학생인데 당구장 음료를 처음에 제공하게 되는데 예. 거기 메뉴 중에 율무차라는 게 있었나 봐요. 율무차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있던 남자분이 신체 부위를 이렇게 비슷한 말로 대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유두차를 달라고 뭐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야, 이거는 좀 뭐 방송에 지금 내보낼 수도 없을 정도의 와, 이거는 얼굴이 정말 화끈거리게 하는 엄청난 성희롱인데 이런 발언들을 그냥 수시로 알바생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주인한테도 듣고 손님한테도 듣고. 그렇죠. 이제 뭐 손님들한테도 듣기 때문에 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거기서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항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게 손님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뭐 참아라. 더 뭐 반응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라. 넘어가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항의하면은 화를 내면 그러면은 잘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장님이 또 너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 너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된다. 참. 손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랑 또 회고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정말 밤을 샐 것 같네요. 지금 한 시간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알바들의 순한 이야기 하루 이틀 들은 거 아닌데 왜 멈추질 않는 걸까요? 왜 뿌리 뽑히지 않는 걸까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영세사업장이나 뭐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이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세사업장.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그런 법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처벌이 약하다.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로 감독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고 예, 예.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그러한 사장님과 알바생들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좋은 사장님과 근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사장님들, 이런 고용주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싸잡아서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네. 남아있는 그 전근대적인 갑질하는 사장님들, 그런 손님들은 네. 이번 기회에 이 방송 들으시고라도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안들 잘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근로관리센터 이남준 노무사였습니다. 예, 이남준 노무사였습니다.